흑과 백, 체온과 여백, 그리고 강과 약의 대비가 어우러진 강렬한 인상의 그림입니다. 살아 움직이듯 이어지는 붓자국은 작가의 손놀림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레다와 백조는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와 레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백조의 모습을 한 제우스가 레다를 유혹하는 내용인데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여러 작가들이 작품의 소재로 사용해왔습니다. 체육경이 여성주의적 의식이 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소재에 기존의 작가들과는 다르게 접근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백이 느껴지는 강한 성과 서술적인 소재를 완전 추상으로 표현한 대담한 시도에서 체육경만의 시선이 드러납니다. 작가의 새로운 시도는 재료 사용에서도 이어집니다. 작품을 옆에서 살펴보면 광택이 도는 종이 위로 검은 잉크가 두텁게 올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물감이 잘 스며드는 도화지가 아니라 코팅이 된 인쇄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흡수되지 않은 잉크가 종이 표면에 남아 잉크의 질감과 양감을 잘 드러냅니다. 그림에 사용된 잉크는 서해 시간에 흔히 접하는 먹과 달리 기름이 주성분인 인쇄용 잉크입니다. 미끌미끌한 기름의 특성 때문에 붓놀림이 끊김없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사용한 종이와 잉크는 붓끝을 통해 작가의 내면의식을 강렬하고 생생하게 드러내기 적절한 재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욱경 작가는 사실 강렬한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작업을 쭉 훑어보면 특히 60, 70년대에 흑백 작품을 상당히 많이 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흑백으로 작업을 할 때는 색이라는 변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화면의 구성이나 재료의 효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욱경은 흑백 작업 외에도 다양한 표현 방식이나 매체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탐구하며 작업 세계를 확장했습니다. 레더와 백조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죠. 레다와 백조는 작가가 미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그린 작품입니다. 최욱경은 한국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이는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접한 미술은 아주 새로웠던 것 같아요. 최욱경은 미국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처음에는 엉터리 같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작업이 이론적 뿌리도 튼튼하고 무엇보다 개성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이때부터 작가는 자기만의 것을 찾고자 더욱더 작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받으며 다양한 양식과 기법을 시도하고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확립해 갔습니다. 최욱경은 작가로서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작가였고요. 대담한 필치로 그린 레다와 백조에서 그런 작가의 굳은 심지와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